네, 안녕하세요. 한스 수학입니다. 네, 신사고 교과서, 네, 신사고 수학 2 교과서 지금 대단한 마무리 제일 마지막 문제 몇 쪽이더라? 149쪽에 아니다. 왜 이래? 151쪽에 23번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. 151쪽에 23번 제일 마지막 문제 지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선생님이 풀고 답지를 확인해 봤는데 답지 설명이 많이 미흡해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요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녀석이 지면으로부터 98m 높이에 있었대요. 그래서 요 녀석의 높이가 얘가 여기가 98m래, 8m. 그래서 여기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쐈대요. 쐈는데 요렇게 퓽 쏴가지고 다시 이게 쭉 떨어져 갖고 있는데, 그때의 위치를 이 쐈는 물체의 위치를 FT라고 했을 적에, 자, 속도는 무엇이다? F' T다. 근데 그 녀석이 요 VT라고 나와 있는데, 그 녀석이 얼마다? 39.2 마이너스 9.8T다. 요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이냐? 바로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. 네. 그래서 가장 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, 요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속도가 0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속도가 0이 되었다는 것은 얘가 물체를 위로 39.2 미터 퍼세크의 속도로 던졌는데, 이 가속도 9.8 미터 퍼세크의 가속도 때문에 얘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갖고 정점에 찍었을 적에, 정점에 찍었을 적에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, 즉 위치 FT가 얼마가 되었다? 0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. 이해되죠? 그래서 요 FT를 구하면은 요 녀석 39.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? 2분의 9.8이니까 4.9T 제곱 플러스 C라고 할수 있는데, 이 C 값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죠.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? 처음에 몇 미터에 있었다? 98미터에 있었다. 즉, 위치가 시간이 0일 적에 요 함수의 값은 98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C가 얼마다? 아, 바로 98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. 멋지죠? 네. 자,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요,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라가 우리는 이때는, 즉 위치가 얼마다? 0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면에 떨어질 때 시간을 우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리 말고 시간을. 그러면은 요 녀석 어떻게 하느냐? FT가 요 녀석인데, 이거 39.2T, 아, 최고차항부터 적을걸. 마이너스 4.9T 제곱 플러스 39.2T, 그 다음에 플러스 98 이꼬르 0이라고 했을 적에 양변에 4.9로 나누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.9로 나눈 겁니다. 양변에는 0이 됩니다. 고로 요 녀석이 마이너스 10과 2니까 요 녀석 인수분해를 하면은 t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t 플러스 2 이꼬르 0이라고 할수 있죠. 고로 요 녀석이 제로가 되게 하는 값은 10 아니면은 마이너스인데, 던진 후니까 시간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. 그래서 얼마일 적에, 10초일 적에 땅에 똑 떨어졌다라는 말이죠. 이해됩니까?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녀석을, 아, 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했을 적에 요 움직인 거리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? 인테그랄 속도가 어디에서 0에서 얼마가 될 때까지, 10초가 될 때까지의 요 속도 vt 요 녀석의 절대값의 정적분해 값이 바로 움직인 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지금 요거 집어넣고 진짜 적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? 자, 요 녀석 다 지우고요. 다 지우고 요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대수적으로 말하면 요건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자면은 자,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요 이제 함수 VT라는 함수 그림을 그려 보면은 자, T축이 있고 FT축이 있는데 처음에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? 요 녀석 어디를 가르치고 있냐면은 요 녀석이 0일적의 39점입니다. 여기가 39점이 그 녀석이 어떻게 시간이 쫄쫄쫄쫄쫄 흐르다가 어떻게 됐을 적에 마이너스 9.8의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좀 느슨하게 선생님 그리도록 할게요. 요렇게 했을 적에 자 우선은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은 얼마이다.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은 4죠 4. 4를 넣으면 0이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이 점이 4고요. 그 다음에 우리는 몇 초가 될 때까지? 10초가 될 때까지. 그래서 요 녀석 넓이에다가 요 녀석 넓이를 더하면 게임 셋이라는 것이죠. 자,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58점 8이 나옵니다. 고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4에다가 39.2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되죠.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39.2에다가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라고 하면은 요 녀석은 4. 그 다음에 구이식빵 1 더하고 78.4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사각형 가로 길이 6이고요. 세로 길이가 58. 8이니까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58.8에다가 곱하기 6에다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요 녀석의 값은 176.4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요 녀석 넓이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값은 어떻게 된다? 요 78.4에다가 176.4를 더한 값 254.8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진짜 넣고 정적분 구해도 되고요. 요렇게 넓이를 가지고서도 풀 수도 있다라는 거.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게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제 답지의 설명과 좀 이제 부합을 시켜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. 자, 답지의 설명은요.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었습니다.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었냐? 자, 올라가는 요 길이에다가 내려오는 요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했다? 98을 더한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미 나와 있죠. 얼마라고? 98이라고 나와 있고 요 올라가는 길이가 얼만지 모르지만 요 녀석을 A라고 했을 적에 여기서 여기까지 98m까지 내려오는 길이도 A라고 할수 있죠. 요 A 값만 구하면 게임 셋이구나 라고 해서 풀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안 구했고 바로 어떻게 했느냐?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요 녀석이 이제 지면에 떨어질 때가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위치 값이 0이 되는 겁니다. 위치가 0. 그러면은 속도가 0이 될 때가 언제냐? 요 정점에 이르렀을 적에 속도가 0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정점에 이르렀을 때 속도가 0이다. 즉, 요 VT가 0이다라고 했을 때의 T 값은 얼마다? 4라는 거. 여기 적혀있죠? 4. 4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죠. 왜4 집어넣으면 이거 제로거든요. 아, 그래서 요 A의 값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? 여기 말했던 요 정점에 찍을 때까지 거리 A의 값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0초에서 4초까지 정적분의 값 어떤 녀석에 요 VT 자 절대값 씌우고 39점 아니 39점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VT라고 적도록 할게요. 요 녀석을 구하는 겁니다. 요 녀석.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 0에서 4가 됐을 적이 요 함수의 값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벗겨도 되고요. 위에 있으니까 이 절대값 그냥 벗겨도 되잖아요. 그래서 요 녀석은 0에서 4가 될 적에 그냥 벗기고 이거 집어넣으면은 얼마? 39.2-9.8t dt 요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우고요. 그래서
이제 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, 뭐 진짜로 구해도 되지만 아까 전에 그랬던 거 참고할게요. 얼마? 요 녀석이 0에서 4까지 이제 넓이가 곧요 정적분의 값이니까 얼마? 78.4가 나온다는 것이죠. 얘가 얼마? 78.4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지우고요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A가 몇 개다? 위로 올라갈 때 A, 내려올 때 A니까 얼마?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 움직인 요 거리는 얼마다? 2A 플러스 위 A, 밑에 A, 그 다음에 9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요 A가 얼마다? 78.4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은 다시 여기다 두 배를 한 값. 얼마? 8점, 그 다음에 8, 26, 7, 24, 15, 156.8에다가 더하기 98을 한 값.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은 8점, 그 다음에 4, 1 더해졌고 5, 254.8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뭐 답지 풀이도 굉장히 센치한 풀인데, 더욱더 원론적으로 선생님이 풀이한 그 방법도 이해를 하면은 실전 문제에서 절대 막히지 않고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. 자, 이걸로 이제 신사고 교과서 풀이는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. 요번 기말고사가 있을 거 대비해서 미리 일찍 만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 얻기를 네, 바랍니다. 그동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빠이.